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렸고요. 네. 은총 씨는 뭐 촬영실이기 때문에 반팔을 입으셨지만 날씨가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당연히 발전소 쪽으로 해가지고 네. 그 이제 강변북로 타고 오다가 자유로 지나서 강변북로 타고 이제 당연히 발전소 뒷길로 오는데 네. 한 그루의 나무가 벚꽃이 폈더라고요. 딱 한 나무. 네네네.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자리 있는데 뭐 목련은 이미 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봄이 이제 왔다. 이제 아마 이게 벚꽃이 이제 보면은 나무에 아무런 꽃이 필 기미가 안 보이다가 네? 갑자기 정찰을 보면 그냥 펴져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되면 이제 거리에 이제 벚꽃이 점점 이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환절기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네네. 저희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젠페달스에서 새로 출시된 퍼즈 프레이즈 실리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페달스의 퍼즈 프레이즈 게르마늄 퍼즈를 기반으로 제작된 퍼즈 프레이즈 실리콘은 조화롭고 풍부하며 역동적인 반응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BC107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넓은 헤드룸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퍼즈와 차별화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오늘이 3월 27일인데요. 3월 28일부터 전 세계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방영이 될 때는 구입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네네. 저희 쪽에도 굉장히 소량만 입고가 되었기 때문에 사운드 들어보시고 실리콘 퍼즈 마음에 드신다면 빨리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외관부터 네.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개인 이펙트의 개인 양을 네. 조절합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네. 좋습니다. 팬더 앰프에 스트라토캐스터를 연결을 하였고요.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굉장히 재밌죠. 그렇죠. 그리고 뉘앙스의 반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 처음에 제가 앞서서 풍부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운드가 굉장히 풍부하고 풍성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한번 퍼즐은 사실 네. 풀로 들어봐야죠. 네. 지금 볼륨 팟을 이제 줄이면 소리가 좀 변하죠. 네. 이 소리가
윤종 씨가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기타 볼륨 그죠. 혹은 앰프의 상태 그리고 기타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뉘앙스에 따라 사운드가 굉장히 잘 그러니까 민감하게 변경이 되고 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 특이한 점은 뭐냐면 물론 이게 세팅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굉장히 풍부한 중저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게 텁텁하게 들리지 않고 맞습니다. 시원하고 힘있게 밀어주는 사운드가 연출이 돼서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지금 이제 마샬 앰프로 바꿨거든요. 네. 마샬로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람마다 취향은 다 다른 거겠지만 저는 이 마샬 JCM800의 꺼꿀꺼꿀한 사운드 이미지에 이 친구가 더해지니까 정말 짭조름한 멋진 퍼즈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 그래서 이 빈티지한 성향에 예를 들면 이 볼륨을 높였을 때 게인이 같이 올라가는 빈티지한 성향의 앰프와도 이제 멋진 궁합을 들려주고 있고 트윈 리버브처럼 이 클린한 플랫폼 앰프에서도 멋진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도 보시긴 아시겠지만 이게 저는 애초에 그냥 이 퍼즈 이 친구를 네? 좀 단독으로 쓰거나 모르겠어요. 블렌딩을 해서 쓰는 경우도 좋겠지만 뭐 좋은 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서 아까도 네? 보여드렸지만 풀게인으로 자 마샬입니다. 팬더예요. 팬더가 좀 볼륨 좀 더 크네요. 네. 조금 더 매칭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줄여서 팬더로 이런 식으로 퍼즈를 운영하면서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톤을 자신의 기타의 볼륨 페달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극강적으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퍼즈에서 그 특이하게 이제 뭉겨뜨러지는 소리 때문에 지금 방금 볼륨 팟을 줄였을 때 굉장히 시원한 크런치 톤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런 퍼즈 계열에서 이런 톤이 이제 볼륨 팟을 줄였을 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좀 되게 중요시하게 보는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볼륨 팟을 미세하게 조절할 때마다 샥샥샥샥 아주 멋진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퍼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소리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라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영역을 잘 해내주고 있고 뭐 그리고 물론 그냥 자체 내에서 줄여도 뭐 좀 당황하실 톤이긴 하겠지만 근데 음악적으로 또 필요할 때 쓰는 그런 이제 순간도 뚝뚝 끊기고 이제 멍청한 소리 같은 소리부터 이렇게 시원하게 꺾어지는 소리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한 줄 평을 들면 지금 신제품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젠페달에 대한 항상 기대가 있습니다. 워낙 늘 잘 만들기 때문에 젠페달에서 나온 새로운 멋진 퍼즈다 뭐 이렇게 뭐 되게 뭐 별 말 없지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역시나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올라운드는 아니죠. 퍼즈는 올라운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 볼륨 페달을 줄여서 얻어낸 이 크런치 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멋지고 많은 음악에도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 페달은 먼저 사는 게 장땡이다. 실제로 이 퍼즈 프레이즈 게르마늄 리미티드 에디션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품절이 걸렸고요. 퍼즈라는 페달 그리고 이런 빈티지 소재들을 사용을 해서 만드는 퍼즈들은 이 많이 안 나옵니다. 맞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소자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인증받은 브랜드 빈티지의 진심인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런 신제품들은 소리만 마음에 든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구입을 해야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는 젠페달 퍼즈 프레이즈 실리콘을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고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